남자라는 이유로, 아빠라는 이유로, 특히 다둥이 아빠들이 선택 여지 별로 없습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늘 영상은 9인승 최소 비용으로 마무리하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쾌청한 겨울 하늘, 그리고 아름다운 글로벤 하이리무진.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시겠어요? 네,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와우, 정말 맑은 하늘과 이렇게 예쁜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5조 제동동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는 겨울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토요일에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 차량, 그 중에 GV184번 차량 역시 담을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다자녀 아빠들이 선택의 폭이 좁다, 그래서 카니발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하이리무진 차량 구입하면은 아이들한테 주가 팍팍 올라갑니다. 외부 아트온 글로벤 하이루프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기아 순정과 나름 다름을 보이고 있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장은 비스토고, 스노우 화이트 펄, 오로라 블랙 펄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오늘 차량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열었습니다. 다소 햇빛이 강하고 디젤 소음 약간 들립니다만, 그래도 영상 목소리 담기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 디젤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늘 설명하지만 코튼 베이지 단일 칼라만 선택할 수 있는데,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심지어 미스티 그레이까지 원하시면은 출고가 가능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이렇게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노래방 기계만 있으면은 이렇게 유튜브 핫스팟 연결하면은 보조석은 물론 뒷좌석에 29인치 대형 화면으로도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다닐 수 있고, 요즘 유튜브에 노래 검색하면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금영태진, 그리고 심지어 악보까지도 모두 나오기 때문에 정말 유튜브 편리한 세상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이렇게 냉온 커블더가 있지만,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원 제작사 차량 냉온 커블더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보조 모니터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 컬러 그대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없이 순정 시트를 유지했고, 이렇게 목 쿠션만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당연히 선택이고요. 이렇게 순정 시트도 나름 좋은 가죽으로 출고가 됩니다. 핸들은 순정 핸들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은 늘 비슷합니다. 일렬과 트렁크 쪽엔 이렇게 컬팅 자수 베이스도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아트온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 보고 있습니다. 자, 일렬 쪽 거의 비슷하죠.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노래방 있으면은 정말이지 장거리 운전 시에도 아주 아주 즐겁다는 거.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다소 디젤 소리가 거슬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요.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드 스텝 밟고 딱 올라가면은 이렇게 평탄함 및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2열과 그리고 통로석, 그리고 후석까지 이어지는 4세대 신형 카니발의 꽃이죠. 요트 바닥 이렇게 상부 쪽도 살짝 비춰봅니다. 본 차량은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아주 편리하고, 여기에는 다른 매트 까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고 늘 설명을 하고 있죠. 요트 바닥 정말 정말 인기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순정 새들 브라운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목 쿠션만 장착한 상태. 그리고 측면 쪽 살펴봅니다. 측면 쪽은 하대 베이지, 원단도 베이지, 그리고 이중구지 허니콤 블라인드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죠. 이렇게 햇빛, 그리고 열기, 한기,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가질 수 있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상부 쪽 현재 노래 나오고 있죠. 실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원하는 곡 치면은 모두 나옵니다. 웬만한 곡은 다 노래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피커
시동을 틀면 전체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아트원 클럽앤 하이리무진 이렇게 웰컴 등 사이에 자체 스피커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유튜브 등을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센터 등은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있는데 컬러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블랙 컬러가 아닌 이렇게 베이지 컬러, 새들 브라운과 나름 잘 어울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기능, 그 기능이라 하면은 아트원 클럽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자체 스피커, 인산철 배터리 20A 내장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쏟아진 에어컨 바람 여름에는 정말 정말 시원합니다. 자, 상부 쪽 디자인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1열, 2열 새들 브라운 컬러 요트 바닥, 그리고 바깥쪽에 사이드 스텝까지 한번 비춰봅니다.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손이 상당히 시렵습니다. 그래도 촬영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자, 후속으로 가서 설명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시죠.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정말이지 보조 제동 등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너무 잘 어울리고 있고요.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신형 기아 로고, 그리고 공사의 8275-77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되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후석에서도 열어보겠습니다. 항구 쪽 비춥니다.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베이지 하대, 그리고 원단도 베이지로 되어 있고, 현재 이렇게 캠핑등이 들어와 있는데 캠핑등은 야간에 짐 등을 내릴 적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는 상하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원터치로 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렸을 때 개방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 대상입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 본 차량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고, 실내가요 이렇게 4열의 싱킹 시트를 유지를 했습니다. 3열 독립 시트, 그리고 통로석 요트 바닥, 그리고 2열 독립 시트, 그리고 1열 시트, 즉 둘둘둘 6명이 편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뒤에 싱킹 시트를 들어 올려서 더 승차, 즉 가까운 거리에 갈 때는 9명까지 승차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4명 이상 탑승을 할 경우에는 사실 승용차 벤츠일지라도 뒷좌석에 3명 앉으면 곡소리 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에는 승용 뒷좌석 3명이 앉았을 경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6명이 각각 독립 시트를 유지를 하면서 원하는 시트 포지션을 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카니발의 특징. 특히 다둥이, 다자녀, 아빠들 각각의 시트에 아이소픽스 있기 때문에 유아 시트 얼마든지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독립된 시트에서 이렇게 상부에 29인치 깔끔한 모니터 유튜브 실행만 하면은 정말 정말 즐겁습니다. 특히나 노래방 기능, 블루투스 미라클 더식만 있으면은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상당히 상당히 즐겁습니다. 저 보약 같은 친구가 이렇게 노래방의 영상에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장거리 갈 때에도 승용차 벤츠 5인승 승용차보다는 이렇게 각각 독립 시트를 유지한 카니발 9인승, 특히 다자녀 아빠라고 하면은 유아 시트 등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독립 시트가 필요로 합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튜닝 등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본 차량은 차가 포함 6,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렇게 커튼 그리고 요트 바닥 정도만 해도 훌륭한 카니발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의 주제, 4인 이상 승차할 경우에는 카니발이 정답. 특히 다둥이 아빠들 카니발 하이리무진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은 기아 카니발 주문 시 최소 6개월 이상, 특히 하이리무진 더 걸립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원 제작자 차량, 선주문 차량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출고로도 보답할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계약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GV183에 이어 GV184번 영상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 그래도 주말에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는 코로나 방역 준수해 주시고요. 카니발 이렇게 있으면은 온 가족이 아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4인승 이상 승차 시 편리한, 그리고 다둥이 아빠들이 선택 여지가 없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